먼저 효과 좋은 3대 부위가 있습니다. 3대 부위는 바로 미간, 오, 이마, 눈가입니다. 죽어도 안 돼. 부리족하면 여기하고 여기 있죠, 여기요. 네. 여기하고 아침에 자고 나면 여기가 탁 내천자가 그려 있어, 이렇게. 맞아. 요 부위에 맞으면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? 네, 그렇죠. 이제 가성비가 좋은 시술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톡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마, 미간, 눈가는 빨리 맞아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일단 보톡스의 원리가 뭐냐? 여기를 채워주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. 네. 그 근육을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미간 이렇게 인상 쓰시는 분들, 이마 너무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, 그다음에 너무 웃어가지고 여기 눈 끝에 까마귀 발생기는 예. 그런 분들,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서 빨리 맞으셔야 돼요. 왜냐하면 이게 계속 구겨지다 보면 두꺼운 도화지가 쫙 구겨지는 것처럼 피부가 접혀서 줄이 빡 가버리거든요. 아, 가버렸어요, 지금. 줄이 가버리면 보톡스로는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 부위의 주름은 미리미리 일찍 맞자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. 아하. 보톡스 빨리 맞아야 돼요. 빨리 맞아야 돼요. 어, 전 너무 늦었네요, 그러면. 아니요, 아직 없어. 응? 없어. 지금 없다고? 응. 어, 얘 너 눈도 안 좋은가 보다. 나이가 들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컨트롤하기 어려운 게 오히려 저는 입술이 아닐까 싶은 게 이게 또 심지어 여기는 처지는데 입술은 얇아져가지고 맞아. 입술을 더 립스틱을 더 크게 그려요. 아 이렇게 돼요. 입이 말려들어요. 네 맞아요. 특히 학원 중에서도 이렇게 입술 주변이 지금 쪼글쪼글해지면서 이걸 굉장히 스트레스 또 컴플렉스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. 우리가 물건도 많이 자주 쓰면 낡잖아요. 그러니까 입술도 가만 보면 먹으니까. 우리가 하루 종일 말하죠. 또 네. 계속 먹잖아요. 뽀뽀도 하지. 네. 그렇게 이제 입술을 가만두지 못할 수도 있고요. 또 입술은 피부 자체가 너무 얇고 피지선이 없다 보니까 더 건조해지기가 쉽고 주름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 입가 주름 같은 경우에는 스킨 보톡스라 그래서 근육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피부 표면에를 이렇게 좀 정돈을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피부가 좀 반짝반짝해지기는 해요. 오, 그런 게 있구나.